뒷모습으로 시작해서 뒷모습으로 끝나는 영화, 프랭크를 봤습니다. 존은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유능한 뮤지션. Lady in the red coat, what you doing with that bag? Lady in the blue coat, do you know the lady in the red coat? 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죠. I dream of an angel up there. 이번 곡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표절. 그러던 존은 우연한 기회에 프랭크 일행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됩니다. Our keyboardist is trying to drown himself. You play C, F, and G? Yeah. You're in. 함께 무대에 선 것도 모자라 외딴 산속 오두막에서 앨범 레코딩에까지 참여하게 되죠. 그토록 꿈꾸던 뮤지션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존의 생각처럼 잘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Wow, this is beautiful. What do you call it? Stay away from my fucking theremin. 기존 멤버들과 사사건건 충돌하지만 존은 기죽지 않습니다. You should go home. Frank picked me, okay? So it's not up to you. 밴드의 중심인 프랭크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존은 틈나는 대로 촬영한 연습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결과 한락 페스티벌에 초청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락 페스티벌은 밴드의 미래를 크게 바꿔놓게 되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어떤 변화일까요? 존은 그렇게나 되고 싶어 하던 유능한 뮤지션이 될수 있을까요? 영화 프랭크입니다. 성격도 취향도 다른 인물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하지만 영화 프랭크는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친구가 되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이야기, 혹은 타인의 우정을 지켜보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존은 왜 밴드에서 튕겨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프랭크를 대하는 존과 멤버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존은 인형 탈을 쓰지 않은 프랭크의 맨얼굴을 줄곧 궁금해 합니다. 인형 탈을 뒤집어 쓴 프랭크를 진짜 프랭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Don. The head. Never takes it off. Never. No, never. 시종일관 프랭크의 진짜 얼굴을 궁금해하는 존과 달리 밴드 멤버들은 인형탈을 쓴 프랭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존과 달리 멤버들은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도 프랭크의 기분을 잘 알아채지만 존은 인형탈 속 프랭크의 진짜 표정을 계속 궁금해하죠. Can I ask you something? Why do you wear that? But your head is still sort of intimidating. Would it help if I said my facial expressions out loud? Maybe. Welcoming smile. 프랭크는 존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굳이 설명해 줍니다. That's amazing. Flattered grin. Followed by bashful half smile.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프랭크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던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표정 설명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뿐이죠. Patient smile. Stop saying your facial expressions out loud. It's extremely annoying. 표정 설명 없이는 프랭크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존과 오히려 그런 설명을 거추장스럽게 느끼는 친구들. 제가 주목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존은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죠. Hey everybody, next time round, go to G minor. One, two, three, four. Fucking major. 밴드 멤버들을 친구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경쟁자로 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존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모두 친구죠. 존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Uh-huh. That's excellent.
Yeah. 공연을 앞둔 프랭크는 초조해 하면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프랭크의 친구 클라라는 그 말에 속지 않죠. 클라라는 괜찮다는 말로 감추려 하는 괜찮지 않은 마음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Frank's not okay. I need your help to get him out of here. He said he's perfectly fine. He looks happy to me. 존은 프랭크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볼 생각이 없는 걸까요? 밴드는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무대 위에는 프랭크와 존 두 사람만 서게 됩니다. 프랭크의 기괴한 인형탈은 왠지 피에로와도 닮아 있습니다. 웃는 듯 우는 듯한 그 묘한 표정까지도. 관객의 함성에 흥분한 존은 프랭크의 곡이 아닌 자기 곡을 연주합니다. 그 순간 프랭크는 쓰러져 버리죠. Music shit. 그들의 무대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프랭크와 단둘이 남겨진 존은 결국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프랭크의 인형탈을 벗겨내려 합니다. 놀란 프랭크는 황급히 도망쳐버리고 결국 이 상황에도 존은 프랭크의 얼굴에 집착합니다. Did you see his face? 존은 매니저 돈에게 들은 몇 가지 정보와 자신이 멋대로 짐작한 걸 합쳐서 프랭크를 정의 내리려 했습니다. Maybe he's facially disfigured. All I know is that they told me once he was from Kansas. Sounds dark. Miserable childhood, mental illness. Where do I find that kind of inspiration? 프랭크의 뛰어난 예술성이 어떤 고통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만난 프랭크의 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What happened to Frank?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to him to make him like that. The torment he went through to make the great music. 프랭크의 부모님은 어이없다는 듯 말씀하십니다. Torment didn't make the music. It was always musical. If anything, it slowed him down. 존은 프랭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불행한 천재 예술가라는 프레임 안에 프랭크를 그저 가둬두었던 거죠. 이런 점이 프랭크의 밴드 멤버들과 존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은 자신의 사소한 일상을 부지런히 트위터에 공개합니다. 밴드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중계하죠. 인터넷상에서 점점 유명해질수록 존은 자신의 팬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그저 골 때리는 밴드 정도로 화제가 됐던 것뿐인데 말이죠. What happened to Frank? It's like he just vanished. I mean, fucking hilarious. I don't think it's hilarious. 어디론가 사라진 프랭크를 찾기 위해 존은 트위터의 도움을 빌리려고 했지만 트위터 사람들은 자기 말만 쏟아내거나 오히려 거짓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존은 밴드 멤버들을 대할 때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했거든요. 좋은 관계는 그 관계의 장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로 결정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랭크는 밴드의 멤버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형탈을 벗은 맨 얼굴로 친구들을 찾아온 프랭크. 맨 얼굴의 프랭크를 처음 봤으면서도 친구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성급한 질책도 섣부른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프랭크는 무대 아래에서 멤버들을 바라보며 노래하고요. 멤버들은 무대 위에서 프랭크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프랭크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고 노래하지만 이때 프랭크가 말하는 너희들의 존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결합 장면에서 존은 완벽한 타인입니다. 결국 존은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 채 술집을 나와버리고 말죠. 영화를 보고 약간 씁쓸했던 건 존의 뒷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존 말고도 또 한 명의 타인이 등장합니다. 매니저인 돈인데요. 존이랑 돈, 왠지 이름도 좀 비슷하네요. Fuck, I wanna be Frank. 돈은 프랭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Frank, with all his issues, is without a doubt the most 100% sanest cat I've ever met. Me, on the other hand. 지금은 밴드 매니저로 함께하고 있지만 돈 역시 작곡을 했었어요. 하지만 자기 곡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죠. The frozen waters, icy skin. 이렇게 좋은 곡인데 말이에요. 돈은 합숙 생활 중에 존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Sooner or later, you're gonna get the feeling. Why can't I be Frank? Or maybe I can be Frank. There can only be one Frank. One.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조언처럼 느껴지네요. 그렇게 프랭크가 되고 싶어 하던 돈은 앨범 녹음을 마친 다음 날 목을 맵니다. 프랭크의 인형탈을 뒤집어 쓴 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돈은 그렇게 떠나가야 했습니다. 프랭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존이 밴드를 떠나간 것과 조금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존재가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주로 보다가 친구 되기에 실패하고 튕겨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무척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영화 프랭크였습니다.